안녕하세요. 그레모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스트로크 패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파일 띄워놓은 거 여기 왼쪽에 지금 스트로크 패널 지금 화면을 캡쳐놨는데 지금 여기 설명대로 위에서부터 차근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현재 스트로크 패널이 없으니까는 패널을 꺼내줄게요. 패널 꺼내는 거는 윈도우 메뉴 가셔가지고 스트로크 자 요거 꺼내놓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놓고 살게요. 먼저 첫 번째부터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선 두께를 조정하는 거. 자 오브젝트를 자 검정색 어설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스트로크 패널에 지금 현재 선 두께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올리시게 되면은 당연히 자, 요런 식으로 선 두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요 스트로크 패널은 굳이 여기서 안 꺼내시더라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부분을 누르셔도 역시 스트로크 패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언걸 꺼내 놓고서 쓰시든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뭐 왼쪽 위에 있는 거 쓰시든 아니면은 자, 저처럼 스트로크 패널을 꺼내놓고 쓰시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선두께를 이렇게 좀 조정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 기본 단위가 PT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선두께를 뭐한 3mm로 해달라, 2mm로 해달라, 이렇게 단위로 밀리미터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치수를 바꿔서 뭐 환산을 해서 이게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 3mm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직접 3mm, mm.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서 엔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동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2mm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환산이 돼서 들어가니까는, 직접,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넣으셔도, 뭐, 역시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제일 최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캡. 선의 끝 모형을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지금 선의 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끝에 단절캡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눌러보시게 되면, 자, 캡에 누르시게 되면은, 자, 끝에가 둥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여기 끝에도 둥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요거 네모난 거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끝에가 자,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끝에도 자,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오게 되죠? 자, 저는 툴을 이제 하얀색 화살표로 선택해서 보게 되면, 지금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죠? 그러면은, 자, 요번에는 요거, 요 녀석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자, 선두께를 역시 같이 올려놓고, 자, 이번엔 코너에 관련된 부분. 자, 코너가, 자, 일반적으로, 그냥 네모난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요, 자 코너가 동글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자 이렇게 끝에가 깎이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선 정렬하는 거네 번째, 자 선의 위치를 조정합니다라고 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 선을 선택을 하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얘는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을 선택할 때는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요 녀석은 선 두께가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드러날 건지 안쪽으로 드러날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얘는 닫힌 도형이 아니라서 자, 요 기능이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각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닫혀져 있는 도형 같은 경우는 자, 요 기능이 활성화되었죠? 자, 요 녀석을 누르게 되면은 선 두께가 안쪽으로, 패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게 되면은 선 두께가 바깥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갖고 선 두께가 자,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자, 선 두께가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 패스를 가운데로 해서 선 두께가 늘어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선 두께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점선 만드는 거.
자, 대시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 녀석은요.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고, 저는 선택해 줌 조금 올려놓을게요. 자, 대시라인을 체크하게 되면은 바로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앞에 12포인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2포인트는 여기 점선의 길이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갭, 대시, 갭,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간격이 비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간격이 비어 있게 되면은 이 12포인트 값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뒤에다가 값을 좀 짧게 넣어볼게요. 5. 엔터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이다시피, 선 길이는 12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은, 자, 5포인트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하셔도 돼요. 대시를 5포인트, 그 다음에 갭을, 자, 10포인트 넣어주시게 되면, 사이 간격이 멀어지는 점선이 되죠. 또 여기 뒤에 있는 값에다가 또 마지막 입력하면은, 자, 대시가 오죠? 저는 여기를 짧게 쓸게요. 자, 3 입력하고 옆에다가 대시 10. 그 다음 두 번째 갭에다가 3 엔터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 보이다시피 선이 길게 가다가 짧게 가다, 길게 가다, 짧게 가다 하는 선이 반복이 돼요. 이거를 뭐 동그란 점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스트로크에 보시게 되면은 캡이 라운드 캡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끝쪽이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요. 그때 잘 티가 안 나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갭 값이 지금 좁아서 그래요. 공백을 좀 넓혀볼게요. 자, 7포인트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선 두께 올려봐도 자, 여기 끝쪽이 동글게 가는 거.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갭을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지우는 거, 여기에다가 지운다고 해서 0으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0으로 입력하시게 되면은, 자, 0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값이, 선 형태가 좀 이상하게 나올 거고요. 없을 때는 딜리트 누르셔가지고, 없애시고, 옆에 가서 딜리트 눌러서 없애고, 옆에 가서 딜리트 눌러서 제대로 없애주셔야지, 자, 요런 식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저는 스트로크에 관련된 캡을 꺼놓고요. 이번에는 대시도 끄고, 자, 여기 선의 스타트 부분과 그 다음에 엔드 부분에 자, 머리와 꼬리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 화살표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이거 전 선두께 때문에 그래요. 선두께를 좀 낮춰놓을게요. 엔드 부분에도 가서 보게 되면은 마음에 드는 자,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뒤바꾸는 거, 자, 여기 옆에 거, 자,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좌우가 지금 반대로 바뀌었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머리, 그 다음에 화살표 꼬리, 자, 요거 뭐, 크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요. 지금 크기를 바꾸는 명령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스케일 값을 자, 50%로 해 놓으면은 지정되어 있는 화살표 크기에 50% 지정되어 있는 화살표 크기에 뭐 70%.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원래대로 전 100%로 올려 놓을게요. 100%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선 정렬 자, 이거 패스가 끝나는 부분에 화살표가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화살표와 그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이 선 패스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것도 역시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었죠? 이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홉 번째 거. 자, 이거는 뭐 선색에서 다 선택하고서 해야 되겠네요. 선들을 선택을 하고서 지금 펜툴로 그려놓은 선들인데 지금 선 두께를 올려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일정한 두께로만 늘어나게 돼요. 이거를 같이 잡아서 여기 선 형태가 있어요. 선 형태를 원하는 걸 선택해 보게 되면은 자, 끝쪽이 얇게 나오고 가운데가 두껍게 나오는 건선 형태.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얇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과 뒷부분
적당하게 두꺼워지는 거, 그다음에 반쪽 뒤집어지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선 형태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요선 형태는요, 자기가 역시 직접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선 두께 조절 툴이에요. 선 두께 조절 툴은 지금 여기 화면 캡처되어 있는데 되어 있듯이 지금 툴에 있는데 그 툴, 여기 왼쪽에 로테이트 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오브젝트 변형에 관련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얘가 선 두께 조절 툴이에요. 자, 얘를 선택하고서 자, 마우스 가드두면 저는 지금 하얀색 표시가 나오고 있죠? 여기 하얀색 표시가 보일 때 마음에 드는 위치에서 눌러가고 늘리시게 되면 자, 여기가 선 두께가 늘어나고 또 잡아서 눌러서 조정을 해서 선 두께 낮추고 또 여기도 끝에 있는 선 두께 잡아서 늘리셔도 되고 낮추셔도 되고 자, 마음에 드는 형태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선 형태를 난 계속 쓸것 같다라고 하면요. 현재의 선 형태를 이거 저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스트로크 패널 하단에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선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여기 누르셔갖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선 형태를 추가하기. 자,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 형태를 이름, 지정하라고 나오죠?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선 형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선 형태를 잡아주시게 되면, 선 두께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선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요. 역시 이 선들도 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선을 면으로 바꾸는 명령은 또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지금 먼저 보자면은 선들을 선택을 하고 여기 오브젝트 메뉴에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면으로 바뀌었죠? 면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하시는 선, 지금 분명히 선이죠? 자, 선택하고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처리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면을 활용해서 또 다른 데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자, 면 채우는 걸좀 해보도록 할게요.